안녕하십니까. 메이린 클리닉의 김영문입니다. 본 채널에 방문해 주신 우리 의사 선생님들, 또 우리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전하고요. 저희 채널은 피부과 영역, 그리고 성형외과 영역에서 사용되는 여러 에너지 디바이스 기계들과 그것들과 관계된 여러 레이저의 원리, 초음파의 원리, 고주파의 원리 이런 것들을 조금 전문적으로 선생님들께 전달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에 계신 또 일본 의사 선생님들, 또 미국이나 외국 선생님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담아서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좀 서툴게 진행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대부분 에비던스 베이스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가 17년 동안 이쪽 일을 하면서 알고 있는 경험적인 이야기도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약속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저하고 대화를 하실 때 쓰게 되는 여러 언어들에 관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슬라이드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제목이 Electromagnetic Spectru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이 슬라이드 자주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보는 슬라이드와 이 슬라이드는 좀 다른 것이 있죠. 잘 보시면 좌측에 로우 에너지라고 되어 있고요. 우측에 하이 에너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수평선에 있는 것이 왼쪽에는 로우 에너지, 오른쪽에는 하이 에너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의사들이 보는 대부분의 좀 이따 말씀드린 이 파장과 관련된 그래프는 반대로 되어 있죠. 하이 에너지가 좌측에 있고 로우 에너지가 대부분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사들이 생각하는 이 의학적 그 파장과 관련해서는 파장의 길이가 중요하다 보니까 파장이 긴 쪽을 오른쪽에 두고 파장이 짧은 쪽을 왼쪽에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좀 이따 나오겠지만 파장과 에너지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반비례하거든요. 그래서 파장이 짧은 쪽이 왼편에 있고 파장이 긴 쪽이 오른쪽에 있는데, 이 그래프는 반대로 돼 있죠. 왼쪽이 파장이 긴 쪽이고 오른쪽이 파장이 짧습니다. 여담입니다만 물리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래프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에너지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의학을 하는 의사들은 파장에 관심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레이저를 써서 어디까지 가는지에 대한 깊이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들이 통상 보는 그래프와 반대로 되어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한번 볼까요?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를 보여줬는데, 가운데 있는 이 비저블 라이트라고 하는 건 우리 선생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가시광선이죠. 비저블 라이트 가시광선입니다.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단어를 한번 볼까요? 그 옆에 인프라레드라고 되어 있어요. 인프라레드는 말 그대로 빨간색, 레드 아래쪽에 있습니다. 레드 쪽보다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인프라레드라고 하죠. 인프라라고 하는 건 접두사로 아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인프라레드는 빨간색 아래를 말하고, 자, 오른쪽에 있는 울트라 바이올렛은, 바이올렛은 아시는 것처럼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을 초과한 쪽에 있는 영역을 우리가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자외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외선도 타입이 ABC가 있죠. 어쨌든 그 가시광선을 중심으로 해서 인프라레드, 울트라 바이올렛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울트라 바이올렛보다 더 단파장, 파장은 짧고 에너지가 더 높은 쪽을 엑스레이, 또 감마레이 이런 것들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또 인프라레드 쪽보다 더 긴 파장,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전자레인지, 마이크로웨이브죠. 또 선생님들이 쓰시는 다한증이나 액취증 치료할 때 쓰시는 여러 가지 마이크로웨이브 디바이스들이 있죠. 뭐 미라드라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다 마이크로웨이브입니다. 또 라디오 프리퀀시라 그래서 고주파라고 알려져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뭐 포텐자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니들 RF, 또 써마지 같은 non-invasive RF 이런 디바이스들 전부 다 이 라디오 프리퀀시 영역에 속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빛 이야기를 하면 빛은 일반인들에게는 가시광선을 이야기하죠.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 이것이 이제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이라고 생각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지금 이것처럼 라디오 프리퀀시, 또 감마레이, 엑스레이까지 전부 다 우리는 빛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 채널이 진행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빛이 갖고 있는 공통의 특성을 이 아이들이 전부 다 갖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빛을 빛이라고 하나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 빛의 영역을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영역을 구주파라고 부르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영역을 감마레이 영역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하나님이 태초에 만들 때 아, 난 여기서부터 여기를 구주파라고 해야지 라고 만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같은 공통된 성격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일 위쪽에 보면 프리퀀시라고 있고요. 제일 아래 보면 웨이브랭스라고 있는데 이 웨이브랭스는 또 프리퀀시하고 이제 반비례하죠. 이건 이제 다음 또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보시면 프리퀀시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하이 에너지고 프리퀀시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로우 에너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리면 우리가 그냥 빛의 스펙트럼 라이트 스펙트럼이라고 하면 될 것인데 왜 일렉트로마그네틱 스펙트럼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이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1800년도 말이죠. 맥스웰이라는 분 생각나시나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맥스웰 방정식 이과 선생님들은 다 이과 출신들은 다 이해를 기억을 하실 텐데 맥스웰 선생님께서 전자기파에 관한 공식을 연구를 하셨는데 그 무렵에 대부분의 물리학 하시는 분들이 빛의 속도를 알고 있었어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 정도 되죠? 맞나요? 네, 맞을 거예요. 그 정도 되는데 빛의 속도를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맥스웰 선생님이 쓰신 맥스웰 방정식의 전자기파의 속도가 빛의 속도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의심하기 시작했죠. 어? 빛이 전자기파 아니야? 그래서 그것에 관한 연구를 광학이라는 연구가 계속되다가 아 빛은 알게 됐습니다. 일렉트로마그네틱 스펙트럼을 갖는 전자기파의 일종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일렉트로마그네틱입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전자기파는 어때요? 진공상태에서 전기와 자기장이 수직으로 퍼펜디큘러하게 서로 의존하면서 매질로서 이동을 하죠. 그게 빛의 본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이야기할 때는 전자기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슬라이드의 제목처럼 빛은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에서 일어나는 입자와 파장의 코디네이션 뭐 이런 정도로 말씀을 일단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천천히 저희 채널이 진행되면서 더 재미있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약속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하고 이제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대화가 되어야 될 거는 이런 접두사입니다. 우리가 1초 그러면 1 세컨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10의 마이너스 3승씩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가 밀리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세컨드, 나노 세컨드, 피코 세컨드, 펨토 세컨드, 아토 세컨드 이렇게 가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갈수록 우리는 이런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펨토, 아토 세컨드까지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거꾸로 10의 3승씩 증가하면 우리가 뭐 미터라는 말도 쓰고요. 킬로미터라는 말도 거리의 길이에선 그런 말도 쓰고 여기 구독자분들이 아시는 10의 10승일 때를 우리는 아시는 것처럼 구글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글 웹사이트는 원래 뜻이 10의 10승이라는 뜻이죠. 근데 10의 마이너스 10승은 우리가 거리로 뭐라고 하죠? 10의 마이너스 10승은 배우셨던 것처럼 원소의 다이미터 옴스트롱이라고 합니다. 10의 마이너스 10승 그렇게 우리가 이제 접두사를 달아서 표현하는데 이런 접두사를 알고 계셔야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10나노 세컨드의 펄스 듀레이션을 레이저를 쐈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의 마이너스 9승 세컨드의 굉장히 짧은 초로 쏘고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사람은 피코 세컨드는 아시는 것처럼 10의 마이너스 12승 우리 이제 안과 영역에서 쓰는 레이저는 10의 마이너스 15승 그래서 이제 펨토 세컨드까지 저희가 경험하고 있죠. 10의 마이너스 18승은 아직 경험을 우리 의학 쪽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정도 접두사에 대한 약속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